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울산 예술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은 울산 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심다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2023년 울산 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현장에 참석해 주신 예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참석해 주신 예술인 분들께서는 지금 다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으니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안내 따라주시길 바라고, 설명회가 끝나는 시간 동안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를 먼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울산 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약 30분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대한 사용 설명과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3년 울산 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예술 지원 사업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책자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예술 지원 사업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발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예술적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3년 울산 예술 지원 사업은 개인 창작 활동 중심의 예술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3년 예술 지원 사업의 전체 예산은 총 12억 400만 원이고, 그중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6억 5천만 원입니다. 2022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을 제외한 지원 사업 규모가 18억 7,2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65% 정도가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단에서는 변화한 상황에 맞추어서 최선의 예술 지원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 운영됩니다. 2022년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2023년 지속 지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에는 예술인들의 창작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소 최대 지원의 규모가 확대됩니다.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부터 예술가 창작활동비가 일부 지원됩니다. 예술가 창작활동비는 예술가의 창작활동 전반에 대한 활동을 인정하는 비용입니다. 전체 지원 예산의 10%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 병역,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예술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들도 지원 제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세부 사업별 경력이나 활동 제한 기간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예술 지원 사업명이 변경됩니다. 생애 처음 청년예술 지원 사업과 울청 아티스트 지원 사업,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울산 청년예술 지원 사업으로 통합됩니다. 세부 유형으로 생애 처음 부문과 창작 발표 부문으로 구분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창작 발표 부문은 기존의 울청 아티스트 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2년 지원 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부터 울산문화재단에서는 울산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서의 어려운 점을 보완해서 간단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시스템으로 공모 신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태미라는 시스템을 현재 서비스를 개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공모 선정 이후 절차는 그 해당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진행될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모 개요입니다. 책자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울산예술지원 공모 공고는 2023년 1월 9일 월요일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공모 기간은 1월 9일 월요일부터 2월 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관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기초예술 분야의 창작 발표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 청년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울산 청년 예술 지원 사업,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어서 운영됩니다. 다음으로 공모 절차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 9일 예술 지원 사업의 공모가 공고될 예정입니다. 1월 9일부터 2월 6일 월요일까지 29일간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후 지원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심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모 신청 관련 주요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신청 자격입니다. 책자 9페이지입니다. 2023년 울산예술지원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예술인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내 울산에서 창작 발표가 이루어지는 작품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창작 발표 활동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이점꼭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원사업 휴식연재와 졸업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식연재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문 예술인 지원사업 또는 65세 이상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2년간 지원을 받은 예술인의 경우에는 2023년에는 휴식연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울산 청년예술지원사업은 졸업제도로 운영됩니다. 2022년까지 울청아티스트 지원사업 또는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에 선정받은 이력이 있는 청년예술인의 경우에는 2023년 울산 청년예술지원 창작발표 부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다중신청 관련 사항입니다. 한 신청 주체는 2023년 울산예술지원사업에 다중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유사 중복사업 관련입니다. 신청 주체가 다르더라도 유사한 사업 내용 또는 동일한 작품명으로 복수 신청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하나의 사업만 최종 선정됩니다. 또한 동일한 작품으로 2023년 울산예술지원사업과 울산문화재단의 타 공모사업 혹은 타 기관의 공모사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중복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재단의 관련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시고, 혹시라도 허위사실이나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 향후에 확인될 경우에도 만약에 선정이 되셨다 하더라도 지원 취소될 수 있는 점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원 신청 부적격 요건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예술인, 국공립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예술인, 정년이 보장된 대학교 전임 교수는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외에도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명시된 불공정 행위로 처벌된 경우나 보조금 위반 행위자 또는 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기소가 된 경우, 특히 성희롱, 성폭력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세부 요건에 대해서는 책자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 불가 항목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울산 예술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의 창작 발표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따라서 작품 발표와 연관이 없는 비용이나 공간의 매입, 신축, 개보수 경비에 필요한 비용 등은 편성이 불가합니다. 기타 유의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 공모사업 신청은 울산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반드시 하시고 신청해 주셔야 되니 이점꼭 양해해 주시고 오늘 사업 설명이 끝나고 시스템에 대한 사업 사용 설명을 별도로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문과 세부 사업별 그 신청 제출 서류 양식은 울산문화재단 누리집 홈페이지 공고 및 입찰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판에서 꼭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고 양식을 다운받아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모 마감이 2월 6일 월요일에 마감됩니다. 공모 마감 당일에는 그 서버가 과부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에 따라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제출이 좀 어렵게 되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2, 3일 전에 마감 2, 3일 전까지 꼭 여유 있게 신청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3년 울산예술지원 공모신청 동안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공모신청의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시고 또그 시스템 사용이 어려우시거나 서류에서 이렇게 뭐 첨부 파일을 다운받는 게 어려우시거나 하신 경우에는 저희 울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는 270-9340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울산예술지원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문학 분야입니다. 책자로는 16페이지입니다. 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예술인에 한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 이내에 총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 충족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활동 실적 요건으로는 울산 내에서 작품집 발간 또는 발표 활동이 3건 있어야 합니다. 3건 중에서는 등단 실적이나 개인 문학집의 발간 실적의 한 건을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오니 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 실적은 2023년 지원 신청하는 그 세부 분야에 대한 실적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 분야로 시집 발간으로 신청을 하시면 시집 시를 발간 혹은 발표한 이력 세 건만 인정되는 거니 이점 양해해 주시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예술인의 개인 문학집 발간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원 규모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입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이메일, 혹시 우편, 방문 접수 제출은 불가합니다. 제출 자료입니다. 필수 제출 자료로는 사업 계획서 및 활동 증빙 자료,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전입 일자가 표기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품 원고입니다. 세부 분야별로 미발표, 기발표, 제출 원고 편수가 좀 상이하오니 책자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시는 원고는 실제 발간 예정인 원고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재단에서 지난 10월 지역 예술인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문학 분야 간담회도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고견들을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제출 원고의 분량을 좀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 원고는 사실 지원 심의에서 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제출 원고의 분량을 최소 분량을 다 없앴고요. 다만 그 장편 소설 분야에 제출용 원고는 50매로 확대했습니다. 지원 심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로 그 신청 자격과 필수 제출 서류에 대한 여부 등을 검토하는 1차 행정심사를 거쳐서 2차 전문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심의가 진행이 됩니다. 심의 기준은 작품의 우수성, 집필 계획, 문학 분야 기여도, 문학적 역량입니다. 18페이지 심의 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야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문학 분야와 동일합니다. 공고일 기준 관내 거주 예술인이면서 최근 5년 이내 거주 기간이 총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활동 실적 요건으로는 개인전이나 개최 이력이나 기획전, 단체전의 참여 실적을 포함해서 총 3건 이상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때 대학교 졸업 전시는 경력 인정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내에 울산에서 개최될 개인전 또는 신청자 중심의 기획전을 위한 직접 경비가 지원될 예정이고 지원 규모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신청 기관과 방법은 동일하고 제출 서류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및 활동 증빙 자료,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작품 포트폴리오를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시각 분야 또한 1차 행정심사를 거쳐서 2차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진행됩니다. 심의 기준은 사업의 우수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예술적 역량, 예술 활동에 대한 발전 가능성입니다. 책자 2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 연극 분야입니다. 연극 분야 또한 그 신청 자격은 관내 거주 기간이 총 5년 이내 중에서 총 2년 이상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 실적의 경우에는 연기, 연출, 극작 부문별 실적 3건 이상이 충족돼야 됩니다. 이때도 대학교 졸업 작품은 경력 인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 중심의 예술 활동 사업에 직접 경비를 지원하고 지원 규모는 시각과 마찬가지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신청 기관과 방법은 동일하고 제출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및 활동 증비 자료,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기 발표된 작품 동영상을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지원 심의 또한 1차 행정심사를 거쳐서 2차 심의위원회 심의로 진행이 되고요. 심의 기준도 책자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 무용 분야입니다. 관내 거주 기간이 충족되는 무용 분야 예술인 중에 개인이 주최한 공연 또는 단체 출연 공연 경력이 3건 이상이 충족되는 예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대학교 졸업 작품 발표 활동은 경력 인정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내에 울산에서 창작 발표된 예술 활동 직접 경비를 지원하고 지원 규모 또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필수 제출 자료는 사업 계획서 및 활동 증빙 자료,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기 발표된 출연 작품 동영상이 포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절차도 동일합니다. 행정심사를 거쳐서 2차 심의위원회 심의로 진행됩니다. 심의 기준도 연극 분야와 동일합니다. 책자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음악 분야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예술인 중 관내 거주 기간이 충족되는 예술인 중에서 음악 분야 작품 발표 또는 연주 실적이 3건 이상 충족되어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졸업 연주 활동은 경력 인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필수 제출 자료는 음악 분야 연주 작품 발표 동영상이 포함되고요. 이때 선택 자료로 음원이나 악보 등을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차 행정심사를 거쳐 2차 심의위원회 심의로 진행이 되고 심의 기준도 다른 분야와 동일합니다.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전통 분야입니다. 전통 국악 분야는 국악 기악 그리고 국악 성악, 작곡, 풍물 연희를 포함합니다.
관내 거주 기간을 충족한 예술인 중에서 세부 분야의 창작 발표 활동 실적 3건을 충족한 예술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대학교 졸업 연주의 활동은 경력 인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필수 제출 서류에 해당 분야 연주 또 작품 발표 동영상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선택 자료로 악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차 행정심사를 거쳐서 2차 전문가 심의위원회로 진행이 되고 심의 기준은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울산 청년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청년예술 지원 사업은 관내 청년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서 예술 현장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됩니다. 지원 분야는 문학, 시각, 음악, 연극, 무용, 전통 국악 분야까지 6개 분야입니다. 청년예술 지원 사업은 생애 처음 지원 사업 유형과 그리고 창작 발표 지원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두 개의 부문 다 울산 공고일 기준으로 울산 광역시에 거주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에 총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으로 제한됩니다. 세부 유형별 자격 기준은 좀 상이합니다. 생애 처음 유형의 경우에는 울산문화재단의 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어야 됩니다. 이때 울산문화재단 지원금 수혜 이력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창작 발표를 하고 지원금을 수령받은 경우 울산문화재단 지원금 수혜 이력으로 간주됩니다. 창작 발표 유형은 해당 분야 활동 실적이 두건 이상씩 충족돼야 하고 연극 분야의 극작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건 실적이 있으시면 가능하십니다. 이때에도 대학교 졸업을 위한 작품 발표 활동은 경력 인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30페이지 세부 유형별 자격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부적격 사항으로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은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전 학기를 이수한 졸업 유예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 처음 분야의 경우에는 울산문화재단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어야 되고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사에서 탈락 처리됩니다. 다만 예술인 문화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창작 준비금 그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나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활동비를 지급받은 경우나 그리고 재단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에 출연하여서 사례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이 지원금의 수령 수혜 이력과는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 사항입니다. 다만 울산문화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원금을 받고 정산을 하고 그다음 창작 발표 활동을 한 사업은 지원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창작 발표 지원 분야인 경우에는 앞서 졸업 제도로 시행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에 선정되셨거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울청 아티스트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셔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이제 2023년에는 청년예술 창작 발표 부문으로는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사업 내용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23년에서 3년 내에 울산에서 창작 발표될 예술 활동 직접 경비를 지원합니다. 이때 신청자 중심의 예술 활동이 하나고 예술 단체 위주의 발표 활동은 사실 지원 제외 대상이니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유형 중에 생애 처음 지원 부문의 경우에는 선정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이나 교류 프로그램을 별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재단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이나 교육 성과 공유회에 참석을 필수로 합니다. 지원 규모입니다.
생애 처음 지원 사업의 경우 400만 원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시상금 형식으로 지급이 되고 원천 징수 후에 지급될 예정이고 사후 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작 발표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지원 규모입니다. 그 생애 처음 지원 부분의 경우에는 그 시상금으로 형식으로 원천 징수 후에 지급이 돼서 별도 사후 정산, 영수증 증빙 정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결과 보고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연내에 활동 보고서가 꼭 필요하니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창작 발표 지원 사업은 그 2년 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2023년 공모에 선정이 되시면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연속 지원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별도 공모가 없고 2023년에 선정된 청년 예술인들의 재평가를 거쳐서 지속 지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관과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제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애 처음 지원 부문입니다. 활동 계획서와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대학 졸업 증명서나 또는 최종 학력 증명서, 그리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네 가지는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분야의 경우에는 미발표 작품 원고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작품 원고의 제출 편수는 책자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때에도 발간 예정인 원고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생애 처음 지원 부문의 시각 분야와 공연 분야의 필수 제출 서류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 계획서랑 그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대학교 졸업 증명서, 는 반드시 필요하고 선택적으로 시각 분야의 경우에는 작품 포트폴리오, 그리고 공연 분야의 경우에는 동영상, 그리고 음악이나 전통 분야의 경우에 뭐여그 악보 포함해서 선택적으로 제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작 발표 지원 분야 제출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애 처음 부문과 또 동일한 것은 사업계획서 및 활동 증빙 자료,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대학 졸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문학 분야의 경우에는 작품 원고, 미발표, 기발표 원고가 필요하고요. 시각 분야의 경우에는 작품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연극 무용, 음악 전통, 공연 분야의 경우에는 기발표된 작품 동영상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음악 전통 분야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연주 악보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원 심의는 동일합니다. 1차 행정 심사를 거쳐서 자격과 필수 제출 서류에 대한 구비 여부를 검토합니다. 2차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심의가 진행이 되고, 청년 예술 지원 사업은 인터뷰 심의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하시는 청년 예술인 분들께서는 향후에 인터뷰 심의 일정에 저희가 공고할 예정이니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기준입니다. 심의 기준은 책자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울산 예술 지원 사업 중에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은 관내의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서 예술의 다양성 증진을 기여하고자 2022년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에 거주 중이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울산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 되는 장애예술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분야별 작품 발표 활동 실적이 있는 분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예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이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꼭 증빙을 해주셔야 되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실적 요건은 분야별 작품 발표 실적 3건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 또한 그 400만 원 정액으로 시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원천 징수 후에 지급되고 사후 정산은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청년예술 지원 사업의 생애 처음 부문과 동일하게 연간 활동 계획,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결과 보고서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신청 기관과 방법은 동일합니다. 제출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및 활동 증빙 자료,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장애인 복지 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을 필수로 제출하셔야 되고, 문학 분야의 경우에는 작품 원고, 미발표, 기발표 원고를 제출하셔야 되고, 시각 분야는 작품 포트폴리오, 그리고 공연 분야는 기 발표된 작품 동영상, 본인이 출연한 동영상 편집본을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지원 심의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1차 행정심사를 거쳐서 2차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 그 선정자가 결정됩니다. 네, 심의 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절성, 그리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 예술적 역량, 그리고 성장 가능성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예술지원사업, 내년도 울산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모두 마쳤습니다. 울산 예술지원사업 말고도 저희 재단 예술지원팀에서는 예술인 복지사업과 또 메세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책자로는 40페이지입니다. 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 사업은 관내 예술인의 창작 준비 활동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창작 동기를 고취하고자 추진되는 예술인 복지 사업의 일환입니다. 네, 지원 분야는 문학,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 그리고 기타 문화 일반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울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예술인 복지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증명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을 꼭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중에서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입니다. 지원 부적격 요건이 이 사업에도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혹시 2022년에 그 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지원금을 수령받은 예술인은 그 내년도 이 사업에는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게 동일한 그 사업 내용으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도 이 창작 디딤돌 지원 사업이라고 준비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사업을 모태로 하는 사업이라서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하는 창작 디딤돌 사업을 선정이 받으시면 저희 재단의 이 창작 장려금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택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 내용입니다. 선정자 분들은 창작 준비 활동이 가능한 장려금으로 형태로 1인 3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사후 정산은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연말에 그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울산예술지원사업 공모 결과가 발표된 이후 4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예술인 창작 자금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책자 4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또한 예술인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혹시 관내 예술인 중에 그 창작 활동 목적 혹은 생활 안정 목적으로 대출금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그 납부하신 이자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울산 광역시에 거주 중인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중에서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 소득 170% 이하인 예술인이면 네,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본인 명의의 대출금 납부 이자를 실비를 지원하고 저희가 이 사업의 예정입니다만 9월 중에 공지가 될 예정이라서 그 실비 납부 이자는 기간은 2023년 1월에서 8월
납부 분에 한해서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50만 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대출 이자 납부분을 저희가 그 실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추진해서 이 사업은 하반기에 공고가 될 예정이고요. 9월 중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 초 안에는 그 실비 납부분이 이체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울산 메세나 지원 사업입니다. 네, 메세나 지원 사업은 기업의 예술 분야의 기부 활성화를 통해서 예술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자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그 공고일 기준에 그 관내 소재 설립 1년 이상의 예술 단체가 예술 후원 활동을 그 결연한 기업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연을 확정한 기업체가 있으셔서 2023년 내에 창작 발표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면 이 사업을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기업 기부금의 100% 를 재단 지원금으로 매칭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최대 1천만 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연을 하실 때 꼭 2023년 내에 창작 발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사업에 한해서 매칭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부적격 요건도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4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세나 지원 사업 또한 2023년 울산 예술 지원 사업 그 공모 발표가 끝난 한 4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그 기타 예술인 복지 사업과 그리고 메세나 사업에 대한 그 설명도 마쳤습니다. 혹시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좀 간략히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문학을 하는데요. 네. 그 장르가 아동문학을 하고 시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아동문학을 받았는데 네. 그 장르 틀리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을 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네요. 아 그런데 실적이 그 시조로 신청하시는 걸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동문학은 올해 받았고 네. 내년에 그 시조로 받을 수 있는지 시조로 신청하시려면 시조 네. 분야의 발표나 발간 실적이 있으시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럼 따라서 할 수 있네요. 네, 달아서 가능하시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1년과 2022년에 연속으로 개인 분야로 지원 받으신 이력이 없으시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가능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등단 실적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어서 진행을 하겠는데요. 잠깐 그 저희가 주차가 조금 협소해서 차량 그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66U9706 또 53조 0545 차주분께서는 차량을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울산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그 이전에 울산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이미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3년 울산 예술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은 새로운 울산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공모 신청을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그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사용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구축하고 각 17개 재단이 그 협약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구축 시기가 너무 예전이고 좀 사용하시기에 좀 어려운 그 UX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예술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이면서 좀 사용 신청이 좀 쉬운 울산형 예술지원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UCAS, UCAS고요. 접속을 하시는 방법은 ucas.kr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울산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이라고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모 신청을 하시려면 회원 가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회원 가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술 지원 시스템에 접속을 하시면 그 좌측 중간에 회원 가입도 있고 우측 상단에 회원 가입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하시면 회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예술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면 그 내년에는 개인 부문만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원 가입으로 그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약관 동의랑 필수 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대한 문구가 뜹니다. 그래서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하단에 이제 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 마케팅에 대한 선택적 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 동의를 하시면 동의 선택해 주시고 하단에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보통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셔야 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름이랑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게 되고 생년월일 입력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가입을 하시려면 휴대폰 인증을 받으셔야 돼서 연락처를 기입하시고 인증번호 발송을 통해서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예술활동 증명에 대한 등록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본인이 등록을 하셨으면 등록, 안 하셨으면 미등록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가입 완료 버튼을 누르면 가입이 금방 됩니다. 단체 회원 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예술 지원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단체 회원 가입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약관과 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유형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 고유번호증 갖고 계신 예술 단체시면 그냥 개인 사업자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러시고 단체명 그리고 사업자 등록 번호를 그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엔카스 그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과 좀 동일한데 일단 대표자가 먼저 개인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대표자가 누군지를 그 불러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단체 회원 가입 전에 대표자분이 먼저 개인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여기서 대표자 가져오기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그 대표자분의 아이디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뜹니다. 그럼 그 리스트 중에서 홍길동 대표자님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분의 그 정보를 대충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디 비밀번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체 회원 가입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단체가 중복 가입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자 번호가 좀 잘못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거르기 위해서 파일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고유번호증을. 그래서 파일 첨부가 필수이기 때문에 꼭 그 구비해 주시고 업로드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체 회원 가입 경우에는 저희 재단에서 확인하고 승인을 해드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승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등록 소재지도 입력을 해주셔야 돼서 주소 입력해주시고 가입하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정보를 좀 수정해야 된다. 내가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주소가 바뀌었다 하시는 경우에는 마이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왼쪽에 보면 파란색 버튼으로 마이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 클릭하시면 내가 입력한 기본 정보들이 뜨는데요. 거기서 뭐 주소를 바꾸신다든지 이메일 주소를 바꾸신다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인 경우에도 뭐 대표자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단체 그 소재지가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서 왼쪽 편에 마이 페이지라는 걸 클릭하시면
내가 입력한 정보들이 뜨고 그 기본 정보들이나 계정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기타 운영 사항에는 뭐 혹시 수상 경력이나 뭐 어떤 이력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사업의 공모 신청 부분입니다. 먼저 그 로그인을 하셔가지고요. 로그인하시면 왼쪽 편에 공모 신청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공모 신청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진행 중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리스트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어떻게 뜰 거냐면 지금은 그 예시로 울산 예술 지원 사업 그리고 메세나 지원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공고가 하게 되면 내년에는 그 세부 사업별로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 그리고 울산 청년 예술 지원 사업 뭐 장애 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 이렇게 세부 사업 명이 뜹니다. 그러면은 내가 선택하셔야 되는 분야와 그 사업 명을 꼭 확인하시고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사업에 내가 어떤 분야에 신청하는지 문학인지 시각인지 음악인지 등을 체크하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창이 바뀌는데요. 총 3개의 탭이 있습니다. 신청 개요, 그리고 사업 운영 계획, 그리고 첨부 파일 순입니다. 되게 간단하고요. 처음에는 그 지원 신청하시는 예술인의 정보가 그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지금 지원 신청하려고 하는 사업명, 뭐 작품 발간을 하시려는 발간명, 뭐 등등을 뭐 예를 들어 연극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사업명으로 신청하시려면 사업명을 그렇게 쓰시고요. 실사업 기간은 2023년 뭐 4월부터 2023년 뭐 11월까지 이렇게 사업 기간을 임의 정하시면 되고, 사실은 뭐 사업 장소가 거의 확정될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디에서 그 사업을 뭐 공연을 개최하실 건지 그 장소명을 꼭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내가 하는데 필요한 총 소요액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원 신청하는 예산도 쓰시면 됩니다. 그 연극 분야를 했을 때 그 설명드렸을 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뭐 조금 자부담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뭐 11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원은 1000만 원 한다 아마 하셔도 되고, 아니 그냥 1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지원 신청 다 1000만 원 할 수 있으시면 그렇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신청액은 그 최소 규모 최대 규모 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막 400만 원 이렇게는 입력이 안 되고요. 딱 그 범위 내에서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하셨으면 그 한 탭에서 다 하셨으면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맨 하단에 다음 버튼 누르면 이제 그 다음 탭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선 첨부 파일입니다. 첨부 파일은 그 저희가 이미 고시가 될 건데 제출 서류 양식이 있습니다. 거의 지정 양식으로 다 저희가 양식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거기 안에 사업 계획서를 포함해서 뭐 주민등록 초본 뭐 등등 뭐 실적 이런 것들 입력하실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여기 첨부 파일에 별도로 첨부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 공고문 꼭 참조해 주시고 필요한 제출 서류를 첨부 파일로 꼭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종 제출 전 점검 사항이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예술인 분들께서 공모 신청하시기 전에 내가 공고문을 제대로 확인했는가, 그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가, 제출 서류를 다 구비했는가를 확인하는 리스트라서 그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고 한 번 더 점검, 서류 점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요. 저장을 하시면 나중에 또 수정을 언제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공모가 마감이 된 이후에는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 그 뭐 중간중간에 저장은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근데 저장만 한다고 공모 신청이 완료되지 않고 최종 제출 버튼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감 전에 꼭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모 신청을 잘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공모 신청 탭 중에 나의 신청 현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면 내가 올해 지금 지원 신청한 게 쭈루룩 리스트가 뜹니다. 그러면 상태, 여기 3번 박스에 보시면 상태가 보이는데 최종 제출됐는지, 최종 제출 아니면 저장됐는지 이게 뜹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저장은 했는데 제출이 됐는가 궁금하실 때 꼭 이 탭 들어오셔서 제출됐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출을 했는데 내가 그 필수 제출 서류를 잘 첨부했나 뭐 궁금하실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4번 박스 보시면 보기라는 게 있어서 그 보기를 클릭하시면 다시 그 내가 신청했던 그 탭으로 넘어갑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신청 기간 중에는 회수도 가능합니다. 회수하셔가지고 또 수정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회수도 가능한데요.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나의 신청 현황에서 내가 제출한 그 지원사업 리스트 목록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신청서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내가 이렇게 제출했던 그 탭이 뜹니다. 그러면은 이전 항목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확인하고 근데 내가 아니야 제출 서류를 내가 잘못 제출했어 하시는 경우는 하단에 이제 회수라는 버튼이 생깁니다. 그럼 회수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회수가 되고 또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수 버튼 누르면 회수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창 뜨고 회수가 되면 회수가 완료됐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도 뜹니다. 그러면 다시 나의 신청 현황을 들어오시면 다시 그게 최종 제출이 아니라 작성 중으로 뜨게 되고요. 그럼 그 작성 중인 것을 클릭을 하시면 다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 때도 똑같이 내가 작성했던 그 페이지가 보이고 또 수정 다시 하실 수 있고 맨 마지막에 꼭 저장해 주시고 마지막에 최종 제출 꼭 버튼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 제출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가입부터 이제 지금 바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 그 신청 안내 매뉴얼은 공고할 때 같이 안내해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ucas.kr 접속하시면 회원가입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회원가입은 좀 미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좀 이렇게 회원가입이 원활하지 않다던가 혹시 뭐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재단 예술지원팀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다시 또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스템 관련해서도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지금 공모 안내서의 16페이지요. 문학 부문. 네. 문학 부문 16페이지입니다. 네. 1번 세부 분야. 세부 분야에 시, 시조, 동시, 동화, 수필, 소설, 희곡 등 했는데. 네. 등이라는 것은 나머지 나열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생략한 거 아닙니까? 희곡 다음에 평론이 포함이 됩니까? 아, 지금 올해부터는 그 평론 분야는 지금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평론 분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까? 네. 네. 아, 수필하고 소설 여기에 어떤 특정 분야에 속해 있는 데뷔를 해서 몇십 년 했는 분인데, 네. 그 자기 분야가 아닌 부분에 평소에 공부를 연구를 많이 해서 저서를 낼 수 있습니까? 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 네. 해당 분야에 그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야에 발표 실적이 3건 이상 있으시면 됩니다. 3편 이상. 네. 그리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저기 뒤에 옆, 네. 아, 저는 시스템 말고 네. 그 신앙송가인데요. 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신앙송가가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사항이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예술인 등록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뭐 차이라든지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아, 예술 일단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래요? 네, 다만 이게 한국 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예술인 복지 사업을 그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장려를 해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등록이 완료가 돼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조금 많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신청하시려면 그게 있으셔야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조금 장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앙송인들이 저희 단체뿐 아니라 울산 관내에도 한 10군데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체가. 그리고 전국으로 하면 몇백 개가 되는데요. 예술인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아직은. 네,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공모사업을 할 때에 저희가 시각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뮤지컬로 가야 될지 그것도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해주셔서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를 좀 지침서나 가르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기초예술 분야에 이제 개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으로 좀 한정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라고 짐작이 되고요. 네,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약 응모할 때 어디로 해야 되는지도 좀 다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세부 분야는 안내 드린 대로 이제 6개 분야에 이제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인으로 한다 그러면 뮤지컬이나 시각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시각은 아니신 것 같고요. 시각은 전시를 개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시를 개최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전시는 아니죠. 예, 그럼 시각은 아니신 거고요. 그래서 그 만약에 저희가 일단은 지원자가 그 책임하고 책임 신청제라고 해서 본인이 판단하는 장르로 그냥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그 여섯 개 분야에 신청 가능하시다고 안내를 드리고 내가 만약에 이 분야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거기로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예술창작활동 지원 연극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여기도 보면 사업 내용에 신청자 중심의 예술활동 등 해놓고 괄호 쳐놓고 연출, 극작 등의 하나미라고 돼 있다면 저희도 그러면 연출과 극작만 되는 건가요? 아니, 그 연극 분야는 그거는 그 문학 분야 같은 경우는요. 그 등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네, 문학 분야 같은 경우는 그거를 열거하는 의미로 그 썼고요. 그다음에 연극 분야는 아니고 그 포괄하는 의미라서 네, 연기 분야도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예술인 증명을 발급하지 않았는데 여기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사업에 울산 예술 지원 사업에 예. 네, 예. 울산 예술 지원 사업은 좀 예술인 복지 사업과는 좀 별개여서 예.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예. 그 요건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기타 사업으로 안내드린 그 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 사업이나 창작 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예. 복지 사업이라서 예. 그 꼭 해당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 시집을 내고 싶은데 만약에 발간 시집을 예. 발간하실 거면 예술 지원 사업 문학 분야로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 문학 분야로 신청하실 예. 수가 있겠고요. 예. 네, 그거는 예술 활동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신청 방법에 네. 그 문화 예술 지원 시스템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단체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개인 회원 말고 단체 가입을 해야 되나요? 단체로. 아, 네, 단체는 단체 가입 하시면 되는데 네. 저희가 내년에는 예술 지원 사업이 개인의 창작 활동 지원 사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 단체는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회원 가입할 때 개인으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개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 활동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요. 선생님 본인의 창작 활동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단체로 하시면 안 되고 개인으로 회원 가입하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약간 개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단체로 하는 공부 있다고 두 가지를 얘기하셔가지고. 아,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네. 기능상으로 단체랑 아. 개인이랑 두 가지를 열어놨고, 네. 사실 예술지원, 울산예술지원사업 외에 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지원사업이라든지 아. 이런 거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좀 간략히 설명을 아, 같이 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문학 쪽 그러니까 희곡 창작을 그 지원을 하고요. 네. 근데 그 작품을 다른 개인이 공연을 하겠다라고 지원을 하면 그렇게 그것도 하나의 중복으로 인해서 지원받을 때 좀 근데 같은 연도에 그게 가능한가요? 해곡집을 발간을 하고 그 연도 내에 작품 발표까지 다른 개인이 네. 하는 거를 그게 이제 가능한 만약에 하다면 그거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그게 주체가 누군지가 궁금한 일단 그러니까 궁금할 것 같아요. 주체가 다른 거죠. 단 작품만 같은 거죠. 그러면은 주체가 다르다면 연극 분야로 발표를 하시는 분은 극작이 아니라 그럼 연출가로 신청을 그렇죠.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연출가로 신청하시는 경우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연출가로 신청하시는 경우에. 그러니까 혹시나 같은 작품이라고 해서 그게 같은 작품이라는 게 같은 작품이 동일하게 이제 발표되거나 유사한 그 작품 명은 다른데 유사한 사업으로 동일하게 중복으로 이제 발표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설명해주신 걸 제가 이해를 한 거면 일단 희곡집을 발간하는 거와 그거를 토대로 연출이 돼서 발표되는 연극 네네네. 작품은 좀 사업이 다르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더 없으시면 그럼 저희가 그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또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좀 수행하신 분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렸어서 좀 알고는 계실 텐데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계산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용보험 설명은 울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최보결 주임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술지원팀 최보갈입니다. 지금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문화예술 창작, 실현,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입니다. 다만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만 65세 이상의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적용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계약서를 작성해야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무사항은 문화예술계 계약 관행 개선에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중에서 계약건별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두 건 이상의 계약을 합산했을 때 월 평균 소득이 이상인 분 그리고 1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 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당연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월 평균 소득이 무엇일까요? 예술인 고용보험 설명에 앞서서 핵심 용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추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월 평균 소득이란 계약 총 금액을 종사 개월수로 나누어서 산정한 금액을 뜻합니다. 월 평균 소득에서 필요 경비 25%를 공제한 금액은 월 평균 보수가 됩니다. 이 월 평균 보수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 평균 보수가 기준 보수인 80만 원 미만일 경우에 기준 보수 80만 원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 기준보수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예술인 고용보험 하한선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사실 이러한 설명으로는 용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3개월간 무대 연출을 맡게 돼서 3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계약한 예술인 A씨의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인 A씨의 월평균 소득은 총 보수인 300만 원을 계약 기간인 3개월로 나눈 100만 원입니다. 이 월평균 소득 100만 원에서 필요경비 25%를 공제하면 월평균 보수 75만 원이 산출됩니다. A씨의 월평균 보수는 기준 보수인 80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시에는 8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게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생활안정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직 상태의 경우에 일정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120일부터 270일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을 앞둔 여성의 경우 출산일 전 피보험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계약금액이 아닌 월평균 보수 기준으로 가입이 되고 혜택도 월평균 보수 기준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용역 제공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월평균 보수는 월평균 계약금액의 25%를 차감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공연예술인 표준계약서인데요. 제4조 출연료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세금과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라고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예술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실업 급여나 출산 전후 급여를 수령하게 될 때 보험료 산정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출연료 조항에 월평균 보수도 조금 명확하게 기입한다면 상호간 예술인 고용보험료 납부와 급여 수급 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해당 사항들을 조금 명확하게 명시하셔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노무 제공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노무 제공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는 계약이 종료된 정산 시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무가 시작된 시점에서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셔서 계약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됩니다. 계산 방법은 1개월간 총 120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B씨의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인 B씨의 월평균 소득은 120만 원입니다. 월평균 소득의 필요경비율 25%를 공제하면 90만 원의 월평균 보수가 산출됩니다. 이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 1.6%를 곱하면 예술인 고용보험료인 14,400원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예술인 고용보험료 14,400원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데 예술인 B씨가 7,200원, 사업주가 7,2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예술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때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까지 원천 공제하여 사업주 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신고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공단에 예술인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이 예술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월평균 보수와 취득일을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월평균 보수 입력란에 계약 총금액 또는 월평균 소득을 입력해서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은 고용보험료가 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해당 입력란에는 월평균 소득에서 필요 경비율 25%를 차감한 월평균 보수 금액으로 작성해서 고용보험료 산출과 납부에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예술인 고용보험 계산에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월평균 보수가 기준 보수 80만 원보다 낮을 경우에는 기준 보수 금액인 80만 원으로 적용해서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산출해야 합니다.
가령 9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예술인의 경우 필요 경비율 25%를 공제를 하게 되면 67만 5천 원으로 기준 보수 금액인 80만 원보다 낮은 금액이 산출됩니다. 이럴 경우 67만 5천 원의 보험료율 1.6%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보수인 80만 원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산출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미만의 단기 예술인의 경우에는 기준 보수 80만 원 하한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필요 경비율 25%만 차감한 금액으로 기준을 산정해서 보험료를 곱해서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산출해야 합니다. 기준 보수를 적용하지 않는 단기 계약 예술인은 고용보험료를 신고할 때 입력란이 조금 상이한데요.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10일 계약한 1개월 미만의 단기 예술인은 임금 총액에는 30만 원, 보수 총액에는 필요 경비 25%를 차감한 22만 5천 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의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술인의 소득이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 종류에 일괄 지급되는 것이어도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계약 기간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즉 계약 기간이 3개월이면 총 3번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술인 고용보험은 보조금 정산 시점에서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노무를 제공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공단에 신고해서 매월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피보험 작용이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 고용보험이 가입된 예술인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요. 예술인 고용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도 신규 계약 체결권이 있을 경우에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을 내고 있는 예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료에 가입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업주, 보조사업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예술인 또한 고용보험 가입에 제한이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사례비 지급 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확인하셔서 예산에 꼭 사업주 부담금도 편성하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업 설명과 예술인 고용보험 설명까지 마쳤는데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 저희가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어서 유튜브 채팅창으로 지금 올라온 몇 가지 질의 사항만 답변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주 소유증이라고 하나요? 거소증 소유자도 지원사 공모 신청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시면 사실 현재 국적이 아니시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문화예술 틈에서 연극 주조연 3건 이상 중 조연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뭐 주연, 조연을 이렇게 딱 특히 저희가 구분하는 건 아니었고 연극에 출연하신 연기자로서 출연하신 이력으로 3건이 충족이 되시면 신청 자격이 부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사항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유튜브에 오늘 생명감도 뭘 검색하면 됩니까? 저희 울산문화재단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뜨고요. 저희 이 2023 울산예술지원사업설명회라는 게 이렇게 동영상이 바로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사업설명회 안내 그 게시글에 바로 가기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클릭하셔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3년 1월 9일 월요일에 공고가 게시될 예정인데 그때도 이 사업설명회 링크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장시간 네,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연말 연시 오늘 매우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